안녕하세요, 이스모입니다. 썸네일 보고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맞게 들어오셨습니다. 요즘 이제 해외 직구 때문에 좀 문제가 많죠. 여기저기가 이제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. 특히나 저도 이제 해외 직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, 사실. 근데 과연 진짜로 실행이 될까 모르겠어요. 사실은 원래 그 해외 직구 문제가 터진 이후에 제가 좀 조사해가지고 영상을 올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, 워낙 이제 큰 문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영상 같은 것도 잘 올려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까지 그렇게까지 막 조사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, 한다고 해도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고, 그냥 넋두리 하는 영상이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채널은 뭐 그렇게 큰 채널도 아니고 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거든요. 전 솔직히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. 제가 뭐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, 저도 당시에는 많이 열받더라고요. 그렇잖아.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, 이 나라는, 이 나라라고 하면 조금 무거워지긴 하는데, 국민이 뭔가 싸게 사는 거를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, 기본적으로.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바가지를 쓰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. 안 그렇습니까? 뭐 단통법 같은 것도 그렇고, 뭐 도서 정가제도 그렇고, 뭐 이번에 해외 직구 막은 것도 그렇고, 뭐 한두 개가 아니죠. 그리고 뭐 원유 연동제 뭐 이런 것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어떻게 중간에서 돈을 헤쳐먹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, 전체적으로. 그런 거가 지금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, 사실은. 정말 열이 받아요, 그런 걸 보면은. 저는, 제가 저도 이제 알리나 이런 데서 직구를 많이 하지만,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. 좋아서 직구를 해요? 저도 직구하기 싫거든요. 직구를 안 해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잖아요, 그쵸? 누가 뭐 해외 직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. 우리나라에서 더럽게 비싸게 팔고 해외에서 싸게 산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는 거잖아. 근데 그거를 또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, 그쵸?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, 알고 보면. 뉴스 보면서 슬슬 빌드업 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. 뭐 무슨 뭐 어? 유아용 직구 물품에 유해 물질이 뭐 있다더니 어쩌느니 이런 뉴스 같은 걸로 빌드업 할 때부터 이 새끼들 뭔가 하려나 보다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행동이 꽤 빠르시더라고. 우리나라 내수가 침체되는 원인이 직구를 많이 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. 앞뒤가 안 맞는 거죠, 사실은. 우리나라에서 개처 비싸게 파니까 직구를 하는 거잖아. 그거를 규제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? 그쵸? 우리나라에서 싸게 파는 법으로 좀 이걸 바꿔보세요. 해외 판매 가격에 30% 이상 마진을 못 붙인다 뭐 이런 걸로 해보라고, 정책을. 그러면 되잖아. 뭐 국민들이 호구야? 뭐 좋아서 직구해? 싸니까 직구하는 거지? 아니 국민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잖아. 다 해외에 비교해보고 산다고요. 그리고 또 보니까 뭐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. 자기는 해당 안 되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될 거예요. 왜냐면 처음이 시작하는 게 어렵지, 나중엔 또 뭐가 추가될지 어떻게 알아. 지금은 뭐 유아용품이나 전자물품 배터리 들어간 거? 이런 것만 규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? 또 은근슬쩍 추가할지? 이것뿐만이 아니야. 이런 게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. 제가 예전에 이제 트위치 망사용 뭐 이거 문제 때문에 트위치 철수할 때도 진짜 열받았거든요. 나라가 너무 발라파고스야, 진짜. 미쳤어, 나라가. 뭐 정치적 발언 이런 건 아니고 누가 됐건 거지 같은 건데, HTTP 이거 차단됐을 때도 진짜 열받았거든요.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했는데, 아 진짜 이번 직구를 막는 거 보고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. 야, 미친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. 그리고 뭐 해외 직구 한도 $150도 줄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진짜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, 원래 $200였던 거 기억나십니까? 일반 통관이었나? 목록 통관이었나? 뭐였나?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래 $200였어요. 그거 $150로 줄었잖아. 그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걸 더 줄인대. 그런 거 보고 진짜 야, 대단하다. 와, 답이 없다 진짜. 그리고 갈라치기에 너무 잘 당해, 전체적으로. 뭐 유아용품이랑 전자용품 이런 거? 나는 해당 없지? 그런 게 되게 열받는 것 같아, 갈라치기 하는 게. 진짜 열받아. 우리 아기가 쓰는 용품, 유아용품에 뭐 유해 물질이 있어도 되나요? 이딴 개소리 하면서, 그쵸, 규제하려고 하잖아요? 규제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. 규제에 미친 나라야. 뭐 게임도 규제하지, 야동도 규제하지, 인터넷도 규제하지, 직구도 규제하지. 뭐 이렇게 규제하는 게 많아? 하는 것도 없으면서. 철근 빼먹은 아파트나 좀 규제하세요. 규제해야 될 거는 안 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국민들이 좀 싸게 뭔가를 좀 사보려는 그런 것만 해서 규제하려는 것 같아. 뭐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. 그러고 보니까 KC 인증기관인가? 그것도 뭐 영리업체로 바뀌었다며요, 어느샌가.
그것도 몰랐어. 영리업체인지도. 이 좁은 나라에 카르텔은 왜 이렇게 많고 해쳐먹으려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. 좀 정상적인 사람은 없나? 좀? 국내 내수가 안 좋으면은 직구를 막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쳐받는 애들을 좀 규제하라고. 누구한테 진짜 돈을 쳐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. 어떤 사고를 하면 저렇게 될까? 진짜. 그리고 뭐 중국 직구만 막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. 보니까 일본 직구 뭐 미국 직구 다 막히더라고. 거지 같은 KC 인증인지 뭔지. 해외에서 인정도 해주지도 않는 KC 인증 가지고 진짜. 진짜 농담이 아니라 갈수록 정이 떨어져. 정 확 떨어져 진짜. 아 진짜 나라를 떠야 되나? 뭐 정상적인 게 없어. 돌아버리겠어요 진짜. 이게 진짜 통과될까? 궁금한데. 통과되고 자식은 거 아니지 사실 이거는. 뭐 대통령령이라며 직속. 뭐 6월달부터 시행한다 어쩐다 말이 있던데 모르겠네요 진짜. 진짜로 할지 어쩔지. 약간 군대식 해결 같다는 느낌? 직구? 막아. 돌아버린 것 같아. 아, 이 나라는 규제 이런 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? 이해가 안 되는데.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알아? 국민들이 그걸 또 좋아해. 개 멍청하게 또 좋아해요 그거를. 아니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쓰는 물품에 유해 물질이 있어도 된다는 건가요?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. 할 말이 없지. HTTP 규제 때도 그러잖아. 아이들이 야동을 봐도 되는 건가요? 이런 논리로 접근하니까 뭐 대화가 됩니까? 게임 규제도 그렇잖아. 무분별한 불법 게임 같은 거를 즐겨도 됩니까? 이걸로 가니까 뭐 가불기지 사실.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 건지 국민들이 병신이라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. 저는 또 뭐 쓰잘데기 없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한 거 아닐까요? 이딴 말은 안 할게요. 핑계지 핑계. 규제하려고 핑계하는 거지. 언제는 지네들이 뭐 일을 했다고. 어저께는 진짜 많이 열받았거든요. 근데 내가 뭐 열받는다고 뭐 바뀌나 세상이.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. 열받아봤자 나만 손해지.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혈압 오르고. 사람들이 다 같이 단결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시위를 하든지 뭘 해야지 뭐 바뀌거나 말거나 할 텐데. 또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요? 다 그랬잖아.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. 아, 뭔가 이 국면을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? 사실 제가 해외 직구 요것만 가지고 화가 난 거 아니에요. 이런 게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. 왜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? 뭔가?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? 진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직구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? 우리나라 빼고? 없을 것 같은데? 얼마나 거지 같으면 다 이렇게 직구를 하겠어. 온 전 국민이 뭐 직구하고 싶어서 하냐고 누군. 그래서 직구 금지할 거면 꼭 이 법도 같이 만들어주세요. 해외 판매가의 30% 이상 마진 못 붙이게 하는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. 그러니까 2만원짜리는 26,000원까지만 팔 수 있는 거지. 그런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. 해외 가격 연동제. 절대 안 하겠지 근데 그런 거? 보니까 또 뭐 발표했더라고요. 뭐 변명을 했던데 뭐 모든 게 뭐 금지된 게 아니다 뭐 어쩌고 하던데. 사람들이 뭐 민원 엄청 넣었나 보죠. 다들 알 거야 사실은. 모르는 척 하는 거지. KC 인증이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나라가 엄청 바가지 써서 팔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. 말로는 뭐 KC 인증이 어쩌고 하고 있지만 다 알잖아. 우리나라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가보세요. 그게 다 뭐 KC 인증 받아서 파는 거야? 다 알면서 눈 가리고 쉬쉬하는 거지. 아니 뭐 유해물질이 범벅이건 말건 내 책임으로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뭘. 알아서 제가 할게요. 유해물질이건 뭐건. 내가 직구한 배터리가 뭐 폭발을 하건 말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. 참 나라가 오지랖이 많아 그쵸? 그리고 뭐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거 보니까 뭐 술이나 골프채 뭐 이런 거는 뭐 추가가 안 됐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다 추가가 안 되는 게 맞아. 그것도 추가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추가 안 하는 게 맞다니까? 망사용료 때도 말했잖아. 국내 기업은 비싼 돈 내고 하는데 왜 해외 기업만 돈 안 내냐? 국내 기업도 안 내는 게 맞다고요. 안 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하려고 그러지? 아 진짜 싹 다 쓸어버리고 싶다 진짜. 혁명 말이죠 혁명. 진짜 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싼 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싼 건 내 월급밖에 없다니까. 제가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물가가 엄청 비싼 나라예요. 우리나라보다 비싼 데가 거의 뭐 스위스 이런 데밖에 없을걸? 유럽 이런 데? 유럽도 막 약간 있잖아 북유럽 이런 데 말고는 유럽도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쌀 거야. 독일 이런 데 생필품 이런 거 우리나라보다 쌀 거예요. 그런 데는 보통 이제 인건비가 비싼 거지 진짜 생활 물가는 되게 싸거든 이런 데.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쌀 거고 유럽도 싸고 북유럽 빼면은 복지 선진국 이런 데 빼면은 해외도 싸요. 우리나라가 개 비싼 거야. 얼마나 처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비싸요 우리나라. 해외여행 가보면 그냥 바로 느껴진다니까. 우리나라가 얼마나 해쳐먹는 건지 알 수 있어. 우리나라보다 실제 물가 비싼 나라 얼마 없을걸요?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비싼데 퀄리티는 낮아.
진짜 일본 이런 데만 가보세요. 요새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. 우유, 치즈, 버터 이런 거 퀄리티가 진짜 낮거든 우리나라가. 빵 같은 거 특히 우리나라 유명하죠. 빵 맛없으면서 비싸기로 우리나라 빵. 그러니까 다들 맨날 해외여행 나가는 거야. 그리고 요새 뭐 인터넷도 발달되고 SNS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잖아. 유튜브만 봐도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 뭐 비싸다 이런 거 다들 알잖아. 우리가 예전에 뭐 물가 비싸다고 하는 나라 뭐 일본, 미국, 독일 이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더 비싸다니까 그런 나라보다. 놀랍지 않습니까? 근데 퀄리티는 떨어져. 그게 진짜 웃긴 거야. 비싼데 퀄리티는 떨어져. 제일 웃긴 게 그거죠. 저지방 우유. 어떻게 저지방 우유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지? 버터랑 치즈 만들고 남은 껍데기, 숭늉 같은 물을 더 비싸게 팔아 우리나라는. 요즘도 그런가?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. 다른 나라들은 저지방 우유가 더 싸다니까? 버터 만들고 남은 찌꺼기 물인데 그걸 비싸게 파냐고. 말이 안 되잖아. 우유 같은 것도 진짜 해외 나가서 우유 이런 거 먹어보면 진짜 맛있거든? 우리나라는 맛도 없는데 비싸. 진짜 그게 열받는 것 같아. 진짜 그게 제일 열받아. 맛이 없는데 비싸. 와, 가끔 우리나라에서 파는 해외 수입 우유 있잖아요. 그거 먹어보고 별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생우유가 아니라서 그래요. 해외에서 직접 파는 생우유를 먹어보세요. 근데 생우유는 운반이 안 되잖아. 그래서 가서 먹을 수밖에 없지. 이런 말 하니까 꼭 국가 같네. 아, 근데 열받게 하잖아. 나도 좀 국뽕에 차보고 싶어.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하잖아. 근데 다들 알고 있잖아 그리고 사실. 그쵸? 다들 알고 있어. 우리나라가 빵이 맛없다는 거, 우유가 맛없다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. 초콜릿도 맛없지 참. 초콜릿, 생크림 이런 거 진짜. 아, 함량도 개 낮은 거 진짜. 파리바게트, 어? 아, 말을 하지 말자 진짜. 어쨌든 뭐 해외 직구 얘기하다가 주저리주저리 이상한 말도 막 했는데 제 생각에는 국민분들이 많이들 민원 넣고 따지고 이의 제기하고 해가지고 좀 철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이게 될지 안 될지. 보니까 뭐 중국, 일본, 미국 이런 데다가 막 항의 메일 넣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. 한국에서 무슨 해외 그런 거 막으려고 한다. 다른 나라 힘을 빌리겠다는 거지. 맞는 것 같기도 해. 그게 어떻게 해외에다가 이런 걸 부탁해야 되냐. 진짜 개쪽팔린다 진짜. 다른 나라에서도 비웃을 거 아니야. 야, 쟤네 국민들이 우리한테 청원한다 막 이러면서. 그쵸? 우리나라에서는 뭐 말해봤자 들어먹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. 방법이 없는데. 예, 어쨌든 제가 이렇게 게임하면서 건성건성 진짜 대충대충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제정신으로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. 열받아서.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부디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어쨌든 지금이라도 일 복잡하게 하지 않고 취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거밖에 바랄 게 없네요. 예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공감이 되셨으면은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요번 직구 사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